보마. 자,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네. 뭐 20세부터 뭐 1년간 건강검진 특정한도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보호망이 잠깐 네 좀 이렇게 네, 댓글은 좀 그 댓글은 좀 없애버릴게요. 연락처도 좀 없애고 네 네 자 일단은 건강 고객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사에서 KB손해보험에서 건강한 사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얼마까지요? 7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좀 화면이 네, KB 거 네,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5-10-10이에요 5-10-10 5-10-10 보험은 뭐냐면 기존의 보험료가 일단 최대 2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에 건강할 때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더 내려가고요 계약 전환 매년 무사고 시 최대 5번까지 무사고 시에 1년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건강체 대상 3NN이에요 딴 데 3N은 뭔지 알아요? 3NN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싸게 가입을 할 수 있고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5-10-10 5-10-10 보험은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소식지인데 5-10-10 보험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입하고 1년 무사고 시에 보장을 계약 전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사고 계약 전환 시에도 일단은 계속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3%부터 9%까지 그래서 5-10-10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싸게 가입해서 가입 후 할인이 계속 최초 10년간 무사고 시에 근데 무사고 어떻게 나와요? 특히 유병자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고지 후에 5년 무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저렴하다. 네, 이거 말고도 일단은 납입 면제 그 보험료가 할인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좀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5-10-10. 여기 5-10-10 나왔고요. 자, 5-10-10은 건강한 이제 할증이나 부담보 있는 사람들 닥터 플러스로 일단 가입이 가능하고요. 35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현재 건강이나 건강 자신 있는 고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5년간 고지 타사도 10년간 고지랑 비교하고 기존에 가입 후 1년만 이상만 무사고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건 신상품인데 소식지가 아직 안 나와서 소식지 나오면 KB걸로 한번 올려드리고요. 일단은 5-10-10 같은 경우는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거는 별로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병자도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고 유병자 일단은 그 점도 똑같아요. 355 일단 315 보험인데 고지사항은 315 하지만 보험료는 335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355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335고요. 고지사항은 315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이거 말고는 KB손해보험이 따로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뭐 말씀드렸는데 1큐보험, 납입면제 뭐 이런 부분들도 기존과 큰 문제가 없고요. 305죠.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중간에 3N5처럼 가입이 가능한데 초간편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간병인 사용일당도 15만원, 간병인도 2만원, 간호간병도 3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80세까지 간병인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75세까지 가입이 됐다가 물론 삼성화재도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죠.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자녀, 비태아 이런 것도 어린이 몸 시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35세까지 35세가 DB손해보험, 훈굴, 롯데, 하나 그 다음에 삼성화재 내돈내산이 이제 성인보험이니까 그거 외에 다섯 가지가 35세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보험은 뭐 이렇게 더 보험료가 할인이 됐다. 네. 외상선 뇌출혈 납입면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들 간단히 어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대부터 20세까지 이제 뭐 예외 질환이나 뭐 대상 가입 치료 받고 나서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고 어린이보험은 35세까지 성인 가입자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3년 이상 경과가 되면 30년 납 그리고 20세 이상 직업 변경 대상자 감염병 뭐 취약한 유아기 그리고 부모도 태아도 금쪽같이 가입이 가능하고 35세까지 아이들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더라. 인수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원하신 분들은 저 보험왕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설계사분들 네이버 카페에 보험왕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뭐 이거는 이제 인수심사가 잘 나왔다는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어필해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내용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